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정식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김태석 의장님을 모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신공항 문제 해법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김태석 의장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원래 행정사무감사 아주 이제 그 초반에는 상당히 좀 센 행정사무감사가 될 걸로 봤는데요. 예. 예,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것도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뭐 이해 당사자가 총평을 하기엔 그렇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선 의원들이 열정만은 높이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에 의해서 정치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특히 그 재정 절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2공항 갈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총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깊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뭐 도민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 들어갈 때 의장님께서 그 입장 발표를 통해서 계획사 때 그 제주의 키워드는 불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몇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라든가 청년의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제주 경제는 점점 하향 곡선을 건너가고 있고 환경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 주택 뭐 이런 문제가 점점점 그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이 그 인정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회와 소통을 하고 도민과 소통을 해야 될 당사자인 지사가 지금 상생정책협의회를 지난번에 내가 개회사 때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액션도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미래라 경제나 정치는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데 정치 지도자가 어떤 행보를 거느냐에 따라서 도민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소통이라고 보는데 그런 소통의 행보를 원희룡 지사가 걸었느냐 하는 것은 의심적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런 소통 문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때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그 쟁점이 됐던 거 한두 가지 좀 짚어보겠는데요. 청정과 공존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 도의 그 네 가지 그 세계 환경 수도라든가 환경 부정 기여금이라든가 이런 핵심 그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행감 때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청정과 공존이 그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환경 수용성과 그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수용성은 그 연결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문로만 확대해서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많이 이제 짓겠다는 그러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청정과 공존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본다면은 그 환경 정책이란 게 그 어떤 신뢰성이 담보돼야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은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환경 보전 기금도 지금 현재 물 건너 갔다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보면 총체적으로 과연 청정과 공존이란 비전을 제시한 그 원희룡 도지사의 초선이 초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하는 데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상당히 뭐 국립공원 지정이라든가 뭐 곶잘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전 기여금이라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어떤 청정 환경을 지키고 또 어떤 난개발을 막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네. 도에서도 관심 갖고 도민들도 관심 가졌던 분야인데 상당히 좀 국장이 바뀐 이후에 뭐 아예 손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그 도민이 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먼저 예. 정책 결정을 해놓고 따르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먼저 그 도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예. 잡아가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겠다 국립공원을 예. 확대하겠다 황정국 보전기업을 예. 받겠다. 그러면 거기 이해 당사자들은 이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먼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도민 생각은 어떠냐 예.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그 과정을 좁혀나가는 예. 그런 절차가 부족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예. 없었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언적인 정책. 선도적인 그런 이런 정책을 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예, 좋습니다. 그런 게 이제 되지 않는다면 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예. 대로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하다가 예. 결국은 그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에서 안을 제출을 했고 네네. 도에서도 의결을 했는데 예. 행정안전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예. 뭐 이게 상당히 그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불수용 네. 의견을 비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측했고요. 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중앙부서가 행안부고 네. 따라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제도 개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건 자명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감 때 네. 강창일 의원께서 이제 왜 불수용이느냐 에 대한 답변은 또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입법으로 들어올 때는 부정하지 않겠다, 반대하지 않겠다. 네. 진영 장관께서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런 그 두 개의 관점이 있어가지고 네. 관점을 달리하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있습니다. 어떤 행정체제 개편이나 이런 논의들은 뭐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계속된다고 봐야 되죠. 강창일 네. 의원이 어떤 의지를 네. 갖고 계시고 다음에 이것은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 시간에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네. 따라서 그 신속하게 된다면은 네. 그 행안부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처리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광역특별도가 되면서 4개 시군을 폐지하고 행정시로 갔는데 네, 네. 여러 가지 피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됐든 예. 적어도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하자 이런 예, 논의인데 적어도 그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예. 도민들도 상당히 허탈해하는 예,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가장 제주 사회에 이신 뭐 행감 때도 그랬지만 이제 신공항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 나왔습니다. 예. 지난 9월 24일 그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이제 도민 청원 예, 이제 도의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청원을 의결해서 지금 예. 가고 있는데 사실은 도지사는 10월 2일 날 이 도민 공론화 못 하겠다. 아, 계속 못 하겠다 해 왔어요. 예, 예. 예. 그런 일관적인 입장을 이제 했는데 상당히 예. 좀 난처한 입장에서 의회가 이제 이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 그 모 단체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예. 거기서 그 단체에다 여쭤봤습니다. 예. 제2공항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나왔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두 예. 쪽의 의견이 다 옳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제2공항의 문제는 어떤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제2공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예. 즉 가치 충돌이라는 건데 즉 예. 보존이냐 개발이냐는 가치 충돌이에요. 예. 그럼 이런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사가 예. 어느 한쪽을 편들어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은 독선 아닙니까? 독선 아니에요? 다른 쪽 반대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 책임 있는 정치,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려면은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양극단의 가치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이냐 예.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과정을 좁혀가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예.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다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사는 이제까지 계속 원사이드하게 그 제2공항 찬성만을 예. 지금 주장해 왔단 말입니다. 그럼 반대하는 쪽이 도민들은 배제하겠다는 건데 예. 과연 이렇게 해서 도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어? 네. 이런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해서 그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은 공론화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공론화를 네. 내가 주장했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반대 단체에서 13,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회 청원을 네. 했던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그래요. 반대 단체가 그 제2공항에 대해서 제2공항이 들어섬으로써 희생당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희생당하는 분들이 의견을 네. 가장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나는 행정이고 정치라고 봐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목소리가 가장 정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볼 때 그분들이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예. 행정이나 정치가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신공항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도의회는 예. 이제 이런 증폭되는 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국론 조사를 예. 해서 예. 어떤 이제 갈등도 해소하고 예, 예. 이게 어떤 토론의 공간도 만들고 이래야 된다는 게 이제 도의회 입장인데요. 지난번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행정 예. 국정감사에서 예, 예. 이제 정동영 그 예, 맞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제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어떤 도민의 입장을 정확히 수렴을 해서 이걸 예. 추진을 하든 안 하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도민의 입장을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네. 답변인데 사실은 2월 26일 날 그 저 네. 원래 네. 그 고위 당정청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에서도 네. 그 국토부에서의 그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네. 그 협의사항 5조에 네. 그 5항에 네. 그 제주도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면 네. 그것을 존중하겠다. 네. 그 말이 지금 또 이번 정동영 의원이 그 질문에 그 예. 연장선상의 예. 답변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까지 지사가 그걸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민이 수건 사업이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다음에 전문가의 영역이다. 두 가지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 수건 사업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건 사업일지라도 그 절차가 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을 지금 반대단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것은 20년 전, 10년 전, 5년 전의 가치가 지금 계속 예. 변하고 있어요. 과거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모든 정책은 현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현재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지금 저기 그 반대 찬성 단체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전문가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는 게 우리 사회적에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전문가 용역진 네. 7, 8명이 어느 날 갑자기 성산포에 제2공항을 네. 만들겠다. 네. 누가 받아들입니까? 어떤 토론도 없이 어떤 네. 과정도 없이 그러면 그러한 그리고 그거 그 전문가들이 결정에 의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예. 이분들은 그 전문가들이 치료해 줍니까? 아무리 저도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떻든 전문가들은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이나 어떤 연구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이 예.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이 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전문가들이 예. 그 그렇죠. 내린 결론을 예. 또 내려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예.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민주적인 것이고 예.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지금 국토교통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공항을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의견 제시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조만간에 이제 그 기본계획고시 어떤 예. 법적인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걸 예.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두 당에서도 이제 공론조사를 지지하는 그런 성명서 예, 성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사실 이게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도 연관돼 있는 문제인데 네, 이제 네. 강력하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끝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고려하도록 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영원 두당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네. 있고 이제 네. 내그 이제
30일 날 예산정책협의회에 가서 이해찬 대표하고 이인영 대표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도당 차원에서도 이제 공론조사가 정당하다는 그 성명서가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세 분이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고위 당정협의를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뭐 공론조사를 하자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직접 공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주도가 하는 것이고 의회도 사실은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결사체로서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당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우영훈 의원이 또 도당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중앙의 문제들은 좀 정리해 주실 걸로 보고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채석 의장님하고 이제 민주당 그 원내대표이신 박원철 의원께서 이제 공동 발의를 해서 이번 이제 임시회 마지막 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제 처리할 예정인데요. 도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번 행감 때도 좀 옥신각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1만 3천 명 가까운 분들이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청원을 가결시켰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특위는 지원 특위는 후속 조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상임위에서 그걸 부결시킬 수 있느냐? 그럼 본회의 의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청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가 제발 의회의 자기 부정을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그리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되 그 의장으로서의 권한도 있거든요. 의장으로서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 지원특별위원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지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저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식으로 그 지원특별위원회가 공론조사위원회를 찬반단체라든지 중립적인 그 인사들을 이제 그 뽑아가지고 이제 공론화 조사 위원회를 만들고 다음에 거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자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지원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그러면 민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 그 영리병원처럼 다시 구성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원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섭하는 순간 그 절차적 정당성에 그 퇴색될 수 우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만 하고 거기에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하든 뭐 심층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뭐 심층 면접조사를 하든 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상당히 그 좀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의회가 나름대로 의회 그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집행부에서 이제 이거를 거부했을 때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게 우리 사회자한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건데 의회가 공론조사위원회의 그 비용을 예산을 이제 요청했을 때 과연 지사가 그걸 거부하겠느냐에 내가 방점을 두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의회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사가 하지 않은 것을 못한 것이 아니고 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즉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그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잖아요. 그리고 찬선이 한 2, 3%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게 한 7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2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공론조사를 찬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민 여론이 70%가 찬성하고 특히 이번에 행자위가 조사한 공무원들 설문조사에서도 공론조사는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면은 지사가 공론조사 예산을 거부할 명분이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어쨌든 싶습니다. 어쨌든 도지평부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도의회가 대신하는 거고 그래서 거부권이 있는 도지사가 감히 의회에서 올리는 아닙니다. 올린 예산을 거부할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제 문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신공항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제 공론조사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 이미 또 서명을 받아서 이제 청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청원을 올리게 되면. 도의회에서는 이제 찬반 단체에서 다 이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 셈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특위 구성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의제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가결 하면은 이미 그 반대를 올린 청원은 부결되는 거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은 그 특위 반대 청원한 게 가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의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그 찬성 주민이든 반대 주민이든 이 공론조사 이런 부분에 좀 참여를 시켜서 도의회가 어렵게 이런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떤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찬성 단체의 참여 가능성. 그게 제일 큰 그 딜레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찬성단체는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뭐 말씀하신 걸로 좀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거나 설득을 해야죠.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해군기지 제2해군기지가 그 제주도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선거 출혈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그 설득하는 과정이 진짜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그 참석을 안 한다면은 공론조사 설계 과정이 뒤틀어집니다. 뒤틀려 가지고 그 제대로 된 그 결과가 안 나오고 그렇다면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어떤 심층 면접 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년 예산에 그 국방부 중기 계획에 따른 그 남부 탐색 구조 부대 창설 예산과 관련된 기초 예산이 반영된 걸로 그 용역 예산 나와 있고 또 국방부에서는 제주도민이 반대하더라도 남부 탐색 구조 부대는 창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원희룡 지사께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은 이게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그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것이 공공기지라면 자기부터 나서 반대하겠다 얼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비 한 3천억 가까이 시설비가 지금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저 정의당의 김종대 국회의원께서 기자회견에서 그걸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기정 사실화 됐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 않고 기정 사실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그렇죠. 아직 뭐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아주 높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제2공항은 지금 현 제주공항이 약 1.5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의 수용성이 한 50%밖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 할 겁니까? 나머지는 뭘 할 거죠? 그것은 공군기지로 갈 민군 복합 공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그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됐을 때도 제주도민이 찬성할 것인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더 중요한 것은 이왕 그 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공군 기지와 해군 기지가 동시에 제주도에 있다는 것은 제주도가 군사 기지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공군 기지와 해군 기지 있으면 군사 기지화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해군 기지가 생길 때부터 그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해군 기지가 생길 때부터 공군 부대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제주 도민들이 그 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예. 더욱더 지역 그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저는 행정이 올바른 처사고 원희룡 예. 지사가 해야 될 일이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부 예산에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356원의 기본 설계 관련된 예산이 예. 예. 잡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론조사 내지 뭐 동문 의견을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런 예산을 보면 안을 수가 없는 예, 반대 단체 예, 입장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환경부에서 보안 예, 보안 해오라고 수정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협의 사항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예,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얼마 전 뉴스에서도 그걸 봤는데 예. 보안 요구를 네. 해오면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네. 그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예, 방안을 예, 강구하도록 환경부에서 예, 국토부에 예, 여러 가지 예, 그 10가지인가 11가지 예. 항목을 그 보완하라고 요구했지 예. 않습니까? 그럼 예. 그걸 보완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기가 힘들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게 좀 어쨌든 도의에서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그 전향적인 자세 물론 도에도 얘기할 게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좋은 방안 우리 비책 예, 우리 의장님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의장이 네. 의장이 직권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국회에 청원하면은 그 국회 그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국토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청원을 이 우리 의회가 청원한 것을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사를 예. 하고 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까지 가지 않기를 나는 바라고 예.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공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 예. 지사 스스로 예. 말을 번복시키지 않으려면은 예. 의회와 협력해서 예. 지금이라도 지사께서 예. 공론조사를 자기가 따맡겠다 하면은 우리 넘겨드립니다. 예. 그거에 뭐 그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도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사가 전향적으로 예. 저는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바고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우리가 계속 비판받고 있는 게 상설정책협의회 예.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30일 날 예. 30일 날 이제 교육행정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교육행정협의회는 하면서 왜 의회하고 상설정책 조례로 되어 있는 상설정책협의회를 왜 못합니까? 민감한 그 이슈는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전혀 뭐 우리는 계속 그 어필을 했는데 예. 토에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아 혹시 뭐 공문이나 아니면 의장님이 어떤 구두로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나 저 개회사 때도 예. 상설적적협의를 정치로 요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앞뒤가 두하고 그런데요. 예. 예. 소통의 문제가. 예.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의제만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소통이 아니죠. 독선입니다. 예. 자기가 싫어하는 의제도 가지면서 그것을 좁혀가려고 노력해야지 예.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좋아하는 의제만 가지고 예. 소통하겠다 그러면 그건 지사가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도의회가 이제 이런 책임을 지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도지사가 또 전향적으로 어떤 공론조사도 뭐든 함께 수용하고 예, 받아들일 관련 입장이 되고 또 찬반 단체도 예, 예. 또 이제 양기관의 수장께서 예, 예.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촉구를 하면 예. 어떤 갈등 해결의 실마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하고 의회가 악수하는 예.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아까도 예. 심리 문제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도민들이 그 안정을 되찾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예. 지사가 예. 전향적으로 그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 그 의회와 예. 도가 함께 가고 있다는 모습을 도민들이 보여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네.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이 어떤 도민의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정말 고심이 묻어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예. 책임을 지고 이런 예. 문제를 잘 좀 지혜롭게 예.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카지노 감독 조례 개정안 예. 상당히 우리가 카지노와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네네. 어떤 그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면적을 좀 편법적으로 확대해서 허가를 다시 받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번에 그런 내용의 그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가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 부결됐죠? 예, 부결됐죠 한마디로. 네. 예. 어떻게 의장님은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타까운 보십니까? 점도 있습니다. 그 뭐 또 제 지역구의 노영동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한 것이고 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드림타워를 겨냥한 그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상봉 의원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조 2천억 이상을 투자해서 예.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예. 이제 내년 3, 4월이면 준공하겠다고 했고 지금 예. 그 고용인은 한 3천 명을 지금 채용 단계에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을 조례를 가지고 의원 입법으로 만든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 이것이 의회가 할 일인가? 아무리 법만능주의지만 예.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 이래서 1조 2천억은 그 올인한 건데 그 기업이 예. 중견기업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견기업도 아니고 예. 적당한 기업인데 예. 1조 2천억 거기 올인한 건데 올인한 기업의 가장 핵심 비즈니스 사업이 카지노란 말입니다. 예. 그 카지노를 못하게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책임 문제를 누가 예. 질 겁니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상위법에 위반된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지금 이제 상충되고 있는데 예. 우리 의회 입법 변호사들도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파장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그 중간 계층의 직원들은 지금 채용 그 공고가 나갔고 예.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나머지 이제 하위직 예. 한 2천여 명을 이제 채용할 계획을 예. 이제 발표 다한 상태에서 예. 이제 카지노가 문을 닫으면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파장도 우리 의회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결과가 그 문광위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느냐. 예.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화역성 때도 그렇죠. 저기 예. 저 소위 말해서 저쪽에서 문을 닫겠다 해고하겠다 뭐 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정부의 특혜 사업이 이제 카지노나 면세점인데 예,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지방세 확충 이런 부분에는 아직도 상당히 그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예,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어떤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그런 부분의 노력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네. 제가 10대 의회 때 그 예?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그 문드림 제도개선 비서관이 알선으로 해가지고 문광부 2차관을 만났습니다. 예. 2차관을 만났는데 그 관광진흥기금 문제라든지 예. 면허경신제 문제라든지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 제도개선으로 들어오면 이건 그 진짜 안 된다. 예. 개별 입법으로 해서 들어오라. 문광부는 예. 이것을 찬성한단 말이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개별 입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개별 입법 들어갔을 때 문광부만 동의해주면 국회에서 통과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도지사가 이걸 안 할까? 그것이 저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이번에 우리 의장님도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우리 농민들 네네네. 예, 몇 차례 태풍 뭐 이 가을 장마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망연자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도에서나 뭐 국가에서도 예산을 좀 투여하고는 있긴 하지만 상당히 네. 농심이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 1차 산업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고요. 예.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요. 예. 지금 이것은 그 예산 편성하는 정
그 정책 담당자의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가지고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네. 시점입니다. 이건 뭐 네, 맞습니다. 뻔히 네. 뭐 지적해왔던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고 다음에 또 지금 전국 농가 부채 비율은 뭐 옛날부터 네. 1위였습니다. 그런데 네. 약 지금 7,800만 원 네.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 한 3,300만 원 네. 정도인데 네. 두 배가 더 상회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1차 산업에 진짜 네.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통계도 보면은 지금 자본이 그 여교 유출이 심해가지고 한 3년 사이 1조 5천억이 지금 그 제조적 자본이 여교 유출 됐다고 네. 나와 있는데 1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전부 포켓몬이잖아요. 농민들 손에 들어가서 제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1차 산업 비중이 비록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될지라도 네.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제주도지사를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 저 휴경보상금. 이번에 처음에 예, 나왔죠. 예, 휴경보상금을 지금 예. 그런 걸 내놓긴 내놨는데 아직 좀 미흡하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예. 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의 예. 땅에 밭에다가 휴경을 하면은 그거에 걸마 7, 80%는 보상해 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되고 그게 이제 미흡한. 경영비를 일부 보상해 주는 수준. 예, 예. 미흡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 아이디어를 내서 그 공무원들이 이런 예. 아이디어를 내서 그 어떤 진일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켜보고 있고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1차 산업에 관련된 또 재난에 대한 예. 예산은 의회에서 심중히 다뤄보면서 예. 증액할 것은 증액 그 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WTO 세계 무역 기구 앞으로 협상을 할 때 예, 우리가 아직까지 농업 부분에는 이제 개발 도상국으로 이제 돼 있는데 예예. 이 부분을 앞으로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 개방이 더 심해지지 예. 않을 거냐 해서 이제 제주 농민들이나 전북 농민들이 지금 발칵 들고 일어섰거든요. 예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작스럽게 내려온 제안이라서 예. 그게 문재인 정부도 좀 혼란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주가 전국 그 광역자치도 중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예. 그 뭐 문재인 정부가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이제 예. 그 상당히 그 높여나가겠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분야에서 아마 지금 당장 네. 당장 피해는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저 아직 시간적 그 여유는 시간적 여유는 좀 몇 년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 사례에서 아마 그 세 분이 그 내년 총선 끝나서 네. 세 분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네. 그 더욱더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저희들 뭐 방송 토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농민들이 이제 거듭된 주장인데요. 해상 운송비. 이게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다수당이 많은 의원을 점하고 있고 의장님도 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정치 협상력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예. 우리 재선 네. 의원까지 하신 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 해상 운송비는 네.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이 차원이란 말이에요. 법률이 차원이고 네. 다음에 부서가 반대면 그 법률은 제정 못하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가 완강히 반대해 놓으니까 법률을 네. 제정하고 싶어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네.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가 어느 정도입니까? 응? 그 지난번에 저 이인영 대표하고 네. 저기 저 이인영 그 저 정책 그 저 청와대하고 저 합의하는데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료 집단이 그 힘이 그렇게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회피해서 예.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돌리겠다는 예. 게 아니고 예. 현재 현실적인 상황을 좀 인지해 주십사 하는 게 문제고 예. 다음에 도 외에도 예. 해상 물류비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죠. 예.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년 총선이 끝났을 때 한번 예. 새로운
예. 각오로 한번 다짐해 나가볼 예. 수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상습적으로 이제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예. 따른 어떤 그 예산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예. 뭐 예비비를 이제 법정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 부분은 예. 뭐 우리가 그 의회 차원에서 예. 이제 해당해야 되고 예. 다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예.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예.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예. 다음에 1차 산업 중에서 뭐냐. 예. 뭐 이런 부분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예. 그 지사나 예. 다음에 그 예산 담당자들이 어떤 예. 그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저희들이 토론도 여러 차례 했지만 어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예. 인정해서 좀 더 1차 산업의 농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이번에 교육청하고 이제 그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네네.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그 나오고 있는 쟁점, 교육행정의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수십 년 동안 네. 문제되어 온 그 학력의 문제죠. 네. 학력 평가의 문제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성문 교육감 들어와 가지고 그 학력 고사라 그러니까 학력 평가 시험 네. 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번 교육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그렇다 보니까 그 학력평가를 이제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예. 그리고 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아이비 교육과정 이런 예. 것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던데.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몇십 년간 논쟁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성문 교육감이 들어와서 한 6년 차인데 지금. 예. 6년 차인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단점을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 장점을 없애버리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 예. 이거는 또 이론이 여지가 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IB 교육과정 예,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의장님께서는 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실의 문제하고 지금 예. 현재 이상의 문제가 지금 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IB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떤 형태로든 예. 꼭 IB는 아니지만 뭐 예. 왔습니까 뭡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OECD 개발도 OECD 국가에서는 예. 거의 다 그 IB 그 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교육의 방향이 예. 뭐 지금 IB 교육 뭐 서술형이고 뭐 창의형이고 뭐 어떤 그 그런 논문 그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교육 방식은 G평이고 암기형이지 않습니까? 예. 사지선다형이고. 예. 과연 이런 식으로 할 때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느냐? 예. 그 청소년들에게도 미래가 담보되겠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장점과 단점을 이제 어떻게든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예. 현재 교육제도는 어떻게 돼요? 현재 교육제도는 IB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IB 교육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교육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뜯어고치냐 하는 문제를 예. 제가 도의회 의장이 감히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에서 아마 혼선이 붙어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성문 교육감도 제가 알기로는 예. IB 교육을 전체로 확산시키는 게 아니고 예. 어떤 선도적으로 예. 선도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해서 예. 해보려고 예. 시도해 나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이상과 방향은 맞지만 예. 어떤 속도 조절 어떤 속도 조절하고 현재의 구조적인 예. 문제죠. 예, 그런 것들이 더 대해지면서 예, 예. 가야 되겠다. 그 산하기관 중에서도 이번에 그 문화예술재단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예. 이야기가 많던데요. 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글쎄 그 문광위에서도 많이 예. 지적됐고 예. 다음에 또 행자에서도 많이 지적됐는데 예. 뭐 도민들이 언론을 다 보셨을 테니까 예. 여기서 또 구체 또 의장이 예.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의 문제는 예. 어떤 경우도 철저하고 다음에 투명해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재척사유가 있는 사람들 또 재척사유 있는데도 이제 바꾸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같은데 예. 어쨌거나 철저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고 투명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요. 그
도시공원 일몰지에 관련해서도 좀 우리 도민사회 이제 관심이 좀 많은 문제인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 지금 예. 이제 내년 되면 일몰제가 있는데 일몰제면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재산권 확대 차원에서 이제 예. 계속 이제 그 토지주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행정이 아니한 게 제가 예. 10대 때 예. 10대 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어? 그 행정에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답변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공원으로 묶지 말고 일단 저 보전 녹지 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예. 됩니다는. 너무 간단한 대답이 와서 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다시 질문을 못했는데 예. 계속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그 재산권 문제이기 전에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허파 역할을 하는 문제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예전부터 같이 논란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만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 찬성합니다. 다만 예. 그런 방법이 옳은 거냐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지방채 발령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모든 언론의 재정절벽 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안을 가지고서는 예. 우리 예결 전문위원회에서 분석한 바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 예? 연간 예. 100억 가까이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인건비 예. 부분만. 예. 어? 그리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 모든 예. 관리공단이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적자로 갑니다. 예.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적자는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 얼마 전에 가져오니까 행정위에 올렸는데 예. 행정위에서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심사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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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도민들께 예. 간단한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이번 행감이라든지 그 본회의를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들과 같이 도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도의회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신공항 문제라든가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